코로나19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수산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전어가 돌아오면서 시장 상인들은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어 외에도 다양한 제철 수산물이 가득한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을 남경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울상 짓고 있는 사천 수산업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반짝 사정이 나아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을 찾은 차량 대수를 살펴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5월 2,000대가량 증가했다가 6월엔 다시 대폭 감소했습니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7월부턴 사정이 조금 나아질까 했지만 이마저도 이어지는 장마로 쉽지 않은 상황.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뭐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약간 살아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장마철 들어서면서 다시 제2의 코로나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상인들은 앞으로 시장에 많은 사람이 찾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난 15일부로 전어 금어기가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사천의 여름 햇전어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매해 열리던 자연산 전어 축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취소됐지만 전어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지역 전어보다 물살이 세서 고소하고 육질이 더 탄탄하고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새꼬시로 썰어 놓으면 깨소금보다 참기름보다 더 고소해요. 회는 물론 회무침과 구이까지 다양한 요리법으로 선보이는 전어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최근 장마로 인해 어획량이 많진 않지만 시장에서 현재는 1kg당 2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철을 맞은 여름 보양식 장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데치거나 회로 먹어도 맛있는 갯장어는 크기별로 3만 원에서 5만 원에 구매할 수 있고 주로 구이나 회로 먹는 붕장어는 1kg당 2만 5천 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철인 문어는 1kg당 2만 원, 쥐치는 1kg에 3만 원, 보리새우는 두 마리 만원 등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전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특가 판매 행사가 진행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